저게 보라색이 플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지? 그치? 이걸 펴 그냥? 안녕하세요, 이걸 까만 빛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이건 아니야? 안녕. 보라색이 더비 3기래. 안녕하세요, 3기분들. 뭐야, 찬이야. 시작할 말을 정하고 시작해야 됐어. 그치? 갑자기 아니, 시작해가지고. 못 시작하겠더라고요. 누가 계속 해? 그래서 제가 클릭해버렸어. 뭐야 이게? 더비하고 라이브 처음 본데. 정말요? 진짜? 더비가 그럼 언제 되신 거예요? 우리 노래라도 틀까? 그럴까? 너뭐 들을 거야? 이거 들을까? 좋지. 세상에 같은 방이냐고요? 아니요, 여기 영훈이 형하고 뉴하고 쓰는 방인데 제가 자주 들어요. 요즘 뭐 거의 같은 방이에요. 네, 셋이 같이 써요. 아이유 선배님 신곡 들었냐고요? 지금 듣고 있어요.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나오자마자 들었어요. 터키 팬들을 사랑한다면 휴식을 취하라고요? 그럼 가요. 가요? 벌써 가요? 어떻게 취해야 되죠? 벌써 가나요? 일부러? 응? 뭔 말이지? 나 이해가 안 됐어. 찬이야, 커피가 까맣대. 커피가 까맣다고? 이거 블랙 커피여서 그래요. 밥 먹었죠? 밥 뭐 먹었지? 너는 뭐였지? 아, 계란 장조림 덮밥? 저는 닭갈비? 매운 닭갈비. 매운 닭갈비. 맞아, 매운 닭갈비 먹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진짜 찾아온 것 같다. 그치? 그러게. 너도 오랜만이잖아. 그치? 나도 오랜만인 것 같아. 뭔 말이지?
모르겠어. 우리 둘이 룸메예요? 우리 둘이 룸메 아니에요? 저희 룸메 아닌데? 저희 둘이 룸메 아니에요? 저희 둘이 룸메 아닙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나요? 8시 반? 나 기억이 안 나. 아, 너가 나보다 늦게 일어났구나. 아니지, 내가 나 1차인데? 나도 1차였는데? 너 나랑 같이 왔니? 무슨 소리야, 너 2차야. 나 1차였어. 그래? 너가 2차였어. 아, 너 나 1차야. 너, 아, 나랑 똑같이 왔어. 아, 그래? 응. 저희 한 아침부터 스케줄을 하고 한 몇 시에 끝났죠? 공식적으로 끝난 거는 거의 11시인가요? 10시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쯤 끝났어요. 오후 11시, 밤이라고 해야 되나? 밤 11시? 10시쯤 끝나갖고 각자 연습을 하고 있다가 뭔가 만났어요. 네, 만나서 그럼 오랜만에 뭔가 더비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자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다. 뭐가? 어, 나 눈이 잘 안 보이지. 바뀌지 않았어? 이거 댓글? 아니야. 아 맞아. 좀 업그레이드 됐어. 그지. 어. 나 저번에 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 너 안경 어디서 샀냐는데? 산지 이거는 산지 좀 오래됐어요. 언제 샀지? 옛날부터 끼고 다녔어. 맞아요. 이거 산지 한 작년 재작 2년 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네. 노래를 신경 못 쓰고 있어. 그래. 응? 그거 듣자 그냥. 괜찮아? 아니. 이거 말고? 그거 들을까? 요즘 많이 듣는 거. 근황 토크, 근황 토크 그래 우리 근황 토크 했죠. 근황 토크. 요즘에 또? 근데 막 엄청 바쁜 건 아니었는데 쉴 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지? 그쵸. 뭐가 막 엄청 막 휘몰아치기 바쁘진 않았는데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연말 무대를 다 해서. 맞아요. 연말 무대가 좀 재밌었던 거. 맞아요. 뭔가 새롭게 계속 만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뭔가 다 컨셉이 이렇게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치? 왜냐면은 이게 뭔가 맞아.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었어요. 맞아. 연말 무대하면서 스토리가 있고 뭔가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컨셉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막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연말 무대 그리고. 또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그거 또 준비하는 것도 있어서 그거 준비하느라 좀 바빴고 또 이번 주에 또 뭔가 있어가지고 또 아닌가? 아니 댓글만 아, 그래? 너무 웃긴 게 있어. 찬이야 너 흑발 아니었니? 라고 아 오늘 염색했어요. 맞아요. 원래 거짓말이야. 거짓말. 열심히 또 육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또 했죠 뭐. 레몬 같아요? 오. 다행이네요. 다행. 뜸들이길 잘했네요. 제가 아 소리 조금만 줄여드릴까요? 높여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 줄여달라는 거 같은데
거? 근데 나 사실 그거 얘기했던 거 아니었다? 아 그래? 그 토요일 그거를 내가 왜 얘기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그 뭐지? 뭐 토요일날? 응. 뭐 있어? 그거를 내가 왜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가. 아니 너도잖아. 나? 나 뭐? 아니 전체 뭐가 있나? 응. 몰라 모르겠는데 아니, 나랑 그거, 다른 거 생각했던 거야? 아 나도 그 왜 그 내가 지금 떠올랐지 약간 이런 생각? 토요일날? 응. 난 모르겠다. 우리 이거잖아. 아 이거를 내가 왜 떠올렸? 이걸 지금 내가 지금 떠올린 것도 웃겨 지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스포도 아니고. 별거 맞아.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저희 사생활적인 걸 얘가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다른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 나중에 더비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아시게 되고 누가 생각한 거는 그냥 다른 사생활 그냥 저희, 별거 아니에요. 별거 저희 사생활 아닌데. 그거였어요. 소외감 들 필요 없습니다. 블리 비하인드 그것도 사실 이거... 조금 됐죠. 찍은 지도 지금 스틸러 맞아요. 열심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진짜 정말 말을 너무 많이 가서 원래 맞아요. 다음 스케줄이 있었는데 딜레이가 됐어요. 저희가 네, 말을 저희 너무 많이 해갖고 둘이 막 계속 떠들어가지고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저희끼리 막 떠들었는데 말 좀 조금 줄여서 하라고 너무 많이 얘기하죠. 지금 네. 스케줄이 뒤에 가야 되는데 조금만 단축해서 짧게 네, 얘기하자 맞아요. 이렇게 하셔갖고 뒤에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늦었어요. 네. 티키타카가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던지면은 그러니까 하나 던져주고 하나 던지면 또 하나 던져주고 계속 둘이 계속 얘기하느라 촬영이 딜레이가 되었고 이렇게 근데 저희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촬영이 말을 딜레... 너무 많이 했어. 맞아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촬영이 딜레이가 됐더라고요. 그냥 재밌었어요. 약간 맞아요. 좀 그렇게 말 많이 하고 나면 약간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리고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살짝 기가 많이 빠졌었어. 아 끝나고 끝나고 맞아. 나서 왜냐면 진짜 계속 말했거든요. 근데 막 그냥 막 말했는데 그렇게 돼버려갖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추천. 너 뭐 보는 거 있어 요즘? 요즘 안 보는 거 같은데 요즘 뭐가 있지?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봐요. 근데 그거 제목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네. 그 전 런온이랑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있었는데 런온도 너무 재밌고 도시 남녀의 사랑법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내가 너한테 그때 추천해줬던 거. 딱 11화가 나왔네 오늘. 이거 재밌어요. 도시 남녀의 사랑법. 그리고 저 그거 진짜 좋아해요. 뭐? 종이의 집. 이건 내가 옛날에도 봤던. 나 근데 종이의 집도 안 봤는데. 종이의 집 진짜 재밌어. 진짜. 그냥 막. 막 미쳐 막 그냥 내 머릿속을 힘으로 쳐 막 아 그 정도야? 진짜 미쳐 진짜 그거 저 이제 시즌 또 나오거든요 새로? 저 그거 완전 기다리고 있어. 나는 요즘 뭐 보지? 한번 봐야겠다. 뭔가. 너 그것도 봤잖아. 뭐 봤지? 엄청 그 인기 많았던 거 펜트하우스? 아니 펜트하우스도 봤고 뭐가 있지? 요즘 내가 최근에 찜해놓은 아 나 나의 아저씨를 너무 보고 싶어. 아 나의 아저씨 나도 봤어. 이 이런 종이 이제 한국판도 나온다고요? 이거 아니야? 아 수비통 봤지.
근데 종이의 집 한국판이 나오면은 한국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 배우분들로? 저는 요즘 공포를 찾고 있어서 넷플릭스에서 아직 보진 않았어요. 오사칸 이야기? 하고 이런 거. 이거는 너 꼭 섬뜩한 거 봐. 아니 아직 안 봤는데 찜을 해놨어. 보려고 심심할 때. 근데 아직 못 보고 있어. 하나는 이제 18세 이상이어서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성인되면 알려드릴게요. 아 김희연 이야기도 봤죠 큐. 아 봤죠. 김희연 이야기 또 재밌다 그랬죠. 맞아 그거 엄청 재밌다고 했죠. 오늘의 야식? 너 배고프니? 이게 모르겠어. 배가 고프는 우리 집 가서 햄버거 시켜 먹을래? 요즘 왜 이렇게 햄버거를 먹어? 너 왜 이렇게 햄버거 먹지? 요즘 계속 햄버거 원래 햄버거 안 먹었대. 나 근데 수제버거 있죠. 그 완전 육즙 진짜 많아. 수제버거. 요즘 계속 햄버거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 햄버거 너무 좋아. 그래서 저번에 뉴가 햄버거 먹자고 근데... 했는데 그렇게 먹자고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먹어줬어요. 어. 얘가 떡볶이 시키고 저 햄버거 맞아요. 시켜가지고 저는 떡볶이 시켰어. 저는 둘 다 먹었죠 결국에. 지금 막 사실 막 배고픈 건 아닌데 나도 약간 출출. 아 나 그거 내일 먹을까? 뭐? 떡국 만들어 먹으려 했는데. 아 그거 오늘 먹지 마. 그치 내일 먹는 게 30살 가까워지 왜 해먹어? 아니야 내일 먹을 거야. 내일 해먹을 거라고? 어. 진짜? 응 내일 먹고 저 떡국 만들어 먹거든요. 떡국 대단하대. 왜냐 떡국이 갑자기 먹고 싶어갖고 만들어 먹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재료 다 시켜서 아마 집 앞에 있을 거예요. 저 성미 옷 이쁘죠? 제가 어제 예쁘다 그랬어. 이거 셋업이에요. 근데 전 잠옷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잠옷 같지 않아요. 너 누구였지? 영훈이 형이 잠옷 같다고 해서 잠옷 같아? 그래서 아니 잠옷 안 같아. 크게 혼내줬어요 어제 숙소에서. 잠옷 같다고요? 아니 형 패션을 형이 모르네. 잠옷은 이런 거고 지금 내 옷은 이런 거잖아. 재질부터 다르다고 라고 어제 혼내줬어. 나랑 커플 잠옷이네. 이거 잠옷 아니라니까요. 잠옷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말했다가 걸리셨어 지금. 거짓말 들통나셨어. 찬이야 마라샹궈. 나 마라샹궈 본 거 어떻게 알았어? 그 많이 얘기한 거 아니었어? 나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현주형인가? 그래? 영훈이 형이 얘기한 거 같던데? 아 그 제가 현주형이랑 영훈이형이랑 같이 마라샹궈를 먹었는데 맞아 회사에서 먹었는데 네. 아 너도 있었구나. 나도 맞아. 먹는 거였는데 저는 운동에 들어가고 맞아, 맞아. 운동에 들어가고 못 먹었는데 이제 쌤이 잠깐 한 입 먹고 와보라고 한 입 먹고 도망갔잖아. 매워서? 아니 그 너가 씁쓸한 맛이 싫구나. 그게 싫어갖고 아니, 이거 뭐야 그 현주형이 그 저희 완전 늦은 저녁이어가지고 밥 먹으려고 왔는데 밥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아무거나 시키는 거래요. 아무거나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진짜 아무거나 시키면 아무거나 먹을까? 그랬더니 나 너랑 입맛 비슷해. 그래 아무거나 시켜 해가지고 진짜 아무거나 딱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매니저님께서 아 그러면은 그 짜장 짬뽕 뭐 이런 거 어때요? 라고 하시길래 아 좋아요 그거 시켜요 했는데 자기도 싫대요 그거는. 그러면 자기 마라샹궈를 먹어야겠대. 자기 갑자기? 마라샹궈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대 최근에.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 시켜먹자 그러면 형이 시켜 해가지고 시켰는데 영훈이 형도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라샹궈를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그래 뭐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맛인지 알거든요. 저는 마라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먹을 수는 있어요. 막 그 다들 향신료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냄새는 잘 못 느껴가지고 먹었는데 그냥 먹었거든. 그냥 나는 좀 이런 맛인 줄 알았어. 근데 둘이 막
아, 막 너무 맵네 막 아, 진짜 못 먹겠어 못 먹겠어 하면서 그걸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계속 안 먹는다고 진짜 이제 못 먹어 못 먹어 하면서 계속 먹어. 중독된 거 아니야? 아니래 아니래 중독된 거 아니래. 아, 이제 안 먹을 거야 진짜 안 먹고 했는데 다 먹었어 그걸 계속. 밥까지 막 계속 아 그 진짜 그냥 계속 먹었다는 게 두세 입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먹어. 이게 바구니가 두 개가 있었어요.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 아니 마라탕도 있었고 마라샹궈가 두 개가 있었고 그 탕수육 같은 거 뭐라 그러죠? 그게 진짜 맛있었어 나는. 그 약간 쫀득쫀득한 거 찹쌀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그거 한 두 개 아, 먹고 꼬바로 맞아. 그 꼬바로도 두 개 있었고 근데 그거를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거 먹고 저는 운동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매운 걸 잘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라가 매운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매운 느낌보다 뭔가 혀가 약간 마비되는 듯한. 근데 둘이 엄청 매워하더라고 막.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 엄청 매워하던데 둘 다. 그 나는 매운지는 모르겠어. 혀를 때리는 맛? 때리는 맛인가? 때리는 맛이라기보다 약간 약간 박하사탕 같은 걸로 혓바닥을 이렇게 문지르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래? 난 누가 내 혓바닥을 한 3시간 동안 잡고 있었던 혈액순환이 안 된 느낌? 나는 뭔가 약간 씁쓸한 걸로 약간 내 혓바닥에 빨래한 느낌. 뭔지 알아? 잠깐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이게 딱 혀 끝에만 그러더라고. 내가 한 입만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맞아 아려 아리다는 말이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알싸한 그런 거죠. 시원하진 않아요. 맞아 시원한 맛 오히려 뜨거운 거에 더 가까워. 네. 근데 저는 그때 뭔가 마라탕도 사실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어갖고 제대로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아, 나 배고픈 거 같아. 아닌가? 배고픈 건가? 그냥 뭐 작은 거 하나 시켜 먹을까? 나도 약간 엄청 배고프진 않아. 그치? 아 근데 아 모르겠네. 아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아 근데 뭔가 배고픈데 배가 안 고파. 이상해. 맞아 우선 먹어보면 알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지. 근데 진짜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만한 음식인 것 같아요. 마라샹궈?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맞아요. 마라 맛 자체가.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는데 계속 중독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봐서. 가짜 배고픔이라고 이거? 물 먹으면 배고픈 거 못 느낀대. 한번 좀 이따 어떻게 봐야겠다. 아니 근데 가짜 배고픔 아닌 거 같아. 왜냐면 우리 밥을 같이 먹었잖아. 근데 둘 다 출출한 거 보면은 아 우리가 항상 늦게 먹었어. 근데 씻고 나면 배고플 수도 있어. 뭔지 알지? 딱 자려고 누우면 맞아. 그 또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더 배고파. 이게 습관이 됐어 우리가. 맞아. 진짜 이런 이 시간에 늦게 먹는 거. 먹는 거 맞아. 피자 먹을래? 피자도 맛있긴 하겠다. 근데 막 땡기진 않는다. 근데 맛있긴 할 것 같아. 딱 뭐가 땡기는 게 지금 딱 없어. 살이 안 찌냐고요? 살 활동량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지? 찌긴 하는데 그만큼 또 빼요. 찌면 저는 아예 안 빼잖아. 나 빼. 응? 응. 내가 딱 정해놓은 몸무게 이상으로 가면은 용납할 수 없어. 빼야 돼. 닭발? 닭발 너무 헤비. 최근에 영훈이 형 또 먹었었는데. 닭발? 응. 그래?
라면은 안 먹냐고? 저는 먹는데 류는 라면을. 저 이제 라면 안 먹어. 라면 안 먹어요, 류가. 제가 라면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파스타를 먹어요. 사실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해 먹어요. 네, 파스타 해 먹어요. 저 요즘 파스타 만들기 빠져가지고. 파스타 만들. 맞아요. 파스타 뭐 로제 파스타 하고 뭐였지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사실 둘 다 실패인 것 같아 제가. 왜?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로제 파스타는 청양 파스타 맛있어. 맛있었는데 청양고추를 더 넣었으면 맛있었을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어제 그 크림 파스타에도 청양고추를 다섯 개를 넣은 거야. 근데 안 맵더라고. 맞아. 그 청양고추가 안 매운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런가? 그거 쿠팡으로 시킨 건데 왜 안 맵지? 근데 맵 냄새는 매운 냄새가 나. 그 너가 집에 가서 한입 먹어볼래? 아니. 난 생고추는 그, 못 먹는데. 난 나도 그거 너무 싫어. 뭔지 알지? 그 매운 게 이게 자극적이게 매운 게 아니라 쓰라린 매운? 어 뭔가 푸악 막 때리는 뭔지 알아? 근데 그렇게 삼겹살 불닭 소스 찍어 먹었어? 나는 거의 안 찍어 먹어. 아 그래? 너하고 영훈이 형이 많이 먹었지. 왜냐면 최근에 제가 고기를 사갖고 고기랑 떡볶이 해줬어요. 네, 고기랑 떡볶이 하고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닭볶음면 소스 따로 파는 거 아시죠? 영훈이 형이 이걸 사보겠다 이래서 사온 거야. 너무 맛있던데?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영훈이 형 류가 너무 맛있다고 계속 이래서. 먹었잖아요. 심지어 어젠가 그제 나 그 파스타 먹을 때 영훈이 형 거기서 밥 비벼 먹었어. 그걸 매워갖고 혼자 맵다고. 그때 나 뭐 먹었지? 너 죽 먹었잖아. 아, 죽 먹었다 맞아. 속 안 좋아하고 죽 먹었어. 허거는 먹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허거 우리 너무 많이 먹었지. 미국에서도 먹어보고. 맞죠. 일본에서도 먹어보고. 그때 홍콩이었나? 그 옛날에 뉴욕에서 먹었지 않아? 아니 아니 홍콩인가 가서도 먹었던 것 같아. 그 우리 그거 했을 때 투어 했을 때. 아무튼 허거는 너무 많이 먹어봤어요. 허거는 진짜 많이 먹어. 샤브샤브도 진짜 많이 먹었고. 샤브샤브는 많이 먹어봤어. 그 일본 갈 때마다 먹었던 것 같아. 맞지? 그랬었던 것 같아. 그리고 뉴욕에서는 스테이크를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난 유럽에서가 진짜 많이 먹어. 아 유럽에서도 유럽에서 스테이크도 많이 먹고. 그때 우리 같이 먹었던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었잖아. 그때 너랑 나랑 선우랑 먹었나? 난 사실 유럽에서 김치전이 그렇게 맛있었다. 아 얘는 그 해외 가기 전부터 한국 음식을 찾아요. 아니 딱 우리가 유럽 갔을 때 그때 너가 그때 나랑 같이 갔었나? 네. 한식집? 아 다 같이 갔었잖아. 그 삼겹살 먹을 때 얘기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또 나눠질 때가 있었어. 아 그럼 나는 한식집 때 안 가. 그때 나눠졌을 때 따로 다닐 때 그때 선우가 있었는데 다른 멤버들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냐면 선우랑 얘랑 한식파거든요. 맞아. 강경 한식파. 그래서 거기 김치전을 먹었는데 김치전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유럽의 김치전이 우리가 처음 갔을 때부터 김치전이 있었어. 도시락으로 나왔잖아. 근데 유럽 김치전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맛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유럽하면 김치전이 그렇게 거기서 떠오르고. 먹으니까 맛있었던 거지. 아니, 아니야 유난히 그냥, 맛있었어? 그냥 맛있었어. 아 그래? 그냥 한국 이제 다 다르잖아 맛이. 근데 진짜 오랜만에 맛있는 김치전을 유럽에서 먹었다니까. 뭐 맛있었을 수 있죠. 진짜 맛있었어. 저는 유럽이나 뉴욕 음식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왜 양식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 맛있었어. 근데 맛있었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느끼한 감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저는 고기를 진짜 좋아해서. 스테이크는 진짜 다 맛있었던 것 같아. 스테이크 맛있었어. 딱 그 굽기만 잘 선택하면. 아 우리 맞아. 거기서 먹었네. 암스테르담 가서. 나는 너밖에 기억이 안 나. 그 옆에 영훈이 형 아니면 선우가 있었거든?
그 창문 이렇게 있는 우리 앞에 H&M인가 있었잖아. 아, 너 맞아. 어디지 기억나지? 세 명에서. 그래서 우리 나 그 열쇠고리 사러 간다고. 어, 거기 맛있었어. 맞아. 거기. 거기 누구야 한 명? 회사분. 아니 아니야. 사람 한 명 더 있었어. 너, 나, 영훈이 형. 영훈이 형이야? 어. 그리고 회사분 계시고. 오케이 오케이. 영훈이 형 맞아? 영훈이 형 맞아.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 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 선우는 현장이랑 있었던 것 같아. 선우 왜냐면 그 나이키 바지 샀잖아 거기서. 그거까지 기억. 어, 그거까지. 왜냐면 선우가 그걸 너무 잘 입고 다녀가지고. 오늘도 입고 온 그거야 설마? 아니 아니 그거는 아디다스 바지. 아 그래. 아, 갑자기 양식 먹고 싶네. 그러니까. 만들어줘? 거기도 사나? 아니, 소스가 없어. 아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뭘? 그거 오늘 시킨 거. 뭐 시켰어? 떡국 떡하고. 아 진짜 떡국을 만들려고 그 재료를 샀어? 응. 육수는 어떻게 하려고 나? 사골 국물. 아. 뭔지 알지? 나는 난 진짜 떡국을 안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 난 떡국을 안 좋아해. 난 좋아해. 난 딱 요번에 1월 1일 됐을 때 먹은 것 같은데 바로. 너무 맛있었어. 저는 그 의미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뭐 예를 들어 막 설날엔 떡국, 추석엔 송편. 잘 안 먹어요. 약간. 난 근데 먹었던 것 같아. 어릴 때 팥죽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뭔가 사실 예전만큼은 많이 안 챙겨 먹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집에 가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가면은 항상 엄마가 챙겨줘갖고 유리부위. 어 여러분 유리부위 이제 못하겠어요. 그때 뉴아트 크게 당하고 나서 그때 뉴아트 크게 당하고 나서 제가 계속 뉴아트일 거예요. 뉴아트 다음엔 절대 못해. 아니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거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그 브이앱을 보고. 왜냐면 우리가 너무 어. 힘들어하니까 그거 보는 동안 계속 스트레스.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네. 힘드셔갖고. 그래서 나 그 댓글이 너무 충격인 거야. 그래서 못하겠어. 왜냐면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옆에서. 아 근데 실제로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우리 항상 요리 브이앱하고 어. 이랬잖아 어. 집에 갈까? 아 근데 솔직히 힘들게 했어. 아 왜냐면은 이상하게 VM만 하면 그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래? 잘 먹었잖아. 그치? 안 돼. 우리가 처음 도전해보는 거여서 왜냐면 저희가 다 도전해본 거잖아. 사실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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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 이제 그 자리에 사실 연습도 안 해봤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 레시피만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실패 계속하고 처음에 이러다가 또 떡볶이 만들 때는 이거 맞냐고 계속. 떡볶이는 괜찮지 않냐 근데? 그치 나쁘지 않았지. 근데 막 엄청 맛있진 않았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부터 저는 뉴아한테 항상 그랬어요. 뉴야 아니다 다음부터 난 절대 못한다. 할 거라면 너 혼자 해라. 맞아. 이랬었어요. 힘들었어. 누가 콩콩댔네. 옆에서 옆에 너 좀 이거 올렸어? 어 올린 거 같은데? 봐야. 근데 이게 옆방에 어 올렸다. 옆에 방에 크게 틀어서 이게 우리 너무 한국말 반복하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더블스토리를 반복하고 그래 좋다. 인센티 듣고 싶다. 인센티. 어 우선순위 들을까? 어 이거 어떻게? 어 이렇게 틀어놓자. 짜장면하고 비빔밥. 나 짜장면 먹고 싶네 또 이러니까. 아 넌 짜장면 안 먹고 싶어.
야, 이거 가사가 안 뜬다. 가사 들렸다. 아, 와우. 진짜 노래 너무 좋아.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얘 셀렉션 초코 엄청 좋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셀렉션이 초코 맛만 있는 게 있어요. 올리브 나 그거 말해도 돼? 아직 어? 세상 살 만하다. 아 맞아요. 제가 그거 보고 그랬어요. 얘가 아 아직 세상 살 만하다. 그 초코 맛만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와 저 그거 어, 깜짝이야. 보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후회 중이에요. 네? 아시나요? 네. 혹시? 네. 누구야 근데? 아 에릭이요? 아 에릭이요? 매니저님 있잖아요. 지금 갈 거냐고? 네. 아니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거 문 한번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릭은 이제 가려나 봐요. 왜냐면 제가 셀렉션 초코 맛을 진짜 좋아하는데 딸기 맛을 잘 안 먹어요. 먹긴 있으면 먹긴 하지만 우선 초코 맛부터 다 먹고. 야 너 혹시 셀렉션 초코맛 틀어 나온 거 너가 먹었니? 네, 너지? 네, 그거 일부러 아, 내 하나만 남겨놓은 건데. 아니야 나. 너 맞아. 아니야. 네 얼굴에 딱 써 있어 지금. 아니야, 나 딸기 맛 좋아해. 거짓말 하지 마. 너 내가 저희 숙소에 딸기 맛 너무 많은데 가져가시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너. 아니? 거짓말 하지 마. 너잖아. 나 진짜 아니야. 용이 형이 먹었나? 선우 아니야? 너야. 몰라 키워 너라고 이거 쉽게 그 진짜 웃긴 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셀렉션을 사놨어요. 제가 셀렉션을 사놨는데 아 그 솔직히 이 정도면 이제 그냥 먹어도 뭘 안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처음에야 조금 그랬지. 맞아. 이 정도면 먹으면 뭘 안 해요. 먹으면 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 거를 누가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그런 거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그 초코맛 막 없고 한 딸기 맛이 두 개 남아가지고 제가 딸기 맛 하나를 먹고 다음 날이 됐는데 마침 큐가 진짜 셀렉션 한 통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뭐 냉동에 넣어놨어요.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 5개 들어있거든요. 6개인가? 5개.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전 딸기 맛도 먹는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또 초코맛이 먹고 싶어. 맞아. 근데 얘가 초코맛을 하나 가져간 상태여서 9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박스를 버리고 그 거기 안 있는 딸기맛 하나 넣어놓고 초코맛을 하나 빼앗고 아니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기 이렇게 소매에 넣어놓고 방에 들어가서 제가 방에서 음식을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만 방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초코맛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와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 진짜. 선우도 이제 선우한테 부탁을 했어요. 하나만 갖다 달라고. 그 김에 너도 하나 먹어 이랬는데 아 그래? 몇 개 있지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지? 제가 하나 먹었었고 그 다음 선우 먹고 저 하나 더 먹어 두 개가 남아야 되는데 하나만 남았대요. 그래서 그럼 그 하나가 어디 있을까? 근데 딱 봐도 얘가 들어갈 때 눈빛이 수상했단 말이에요. 평범하게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또 눈치는 나름 눈치는 보고 가느라. 그래서 제가 또 누가 슬금슬금 또 나오더니 너 내 거 먹었지? 그러니까 아주 적반하장처럼 화를 내더라고요. 너 나를 의심해? 먹었으면서 의심한다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근데 옆에 있는 선우가 더 나쁘게 먼저 진짜 소름이 맞아. 옆에서 독간족거려 흔하게 옆에서 한 술 더 떠서 선우가 와 형 내가 다 봤어 형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서울에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왜 초코맛만 있는 게 아직 안 나왔을까요? 저는 그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없는 곳이 있었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게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본가 갔을 때 본가에 엄마랑 아이스크림을 그냥 장을 보러 갔는데
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올리 초크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나는 최근까지 반반만 사 먹었는데 올리 초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미쳤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서로 와서 빨리 알려줬죠. 왜냐면 얘도 셀렉션을 좋아해서 사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와 아직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밖에서 하나씩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바 같은 거 먹는데 뭔가 집에서 먹을 때는 꼭 이 큰 컵 아니면 그렇게 박스채로 있는 거 있죠. 티코, 뭐 셀렉션, 그 다음에 구구콘 말고 그 구구 이렇게 상자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사가게 된다. 옛날에 엑설런트도 먹었는데. 엑설런트 너무 좋지. 그거 꼭 회사, 그, 회사래. 그 케빈이 꼭 반 이상을 케빈을 먹어버렸어요 항상. 아니 케빈 디저트 진짜 좋아. 아니 제가 딱 그 엑설런트를 사놨었는데 나는 별로 안 먹었어. 금 색깔이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 금 색깔 그 맛 다 똑같지 않아? 아니야 달라. 바닐라하고 버터 맛인 거야 아마. 근데 어떤 걸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항상 까먹어요 이거를. 그래서 사서 하나씩 먹어보고 아 내가 이거 좋아했구나 하고 먹는데 항상 내가 좋아하는 색깔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범인은 케빈이었더라고. 그래서 케빈 그거 말고 다른 색깔 먹어 이랬거든요. 근데 케빈 이제 자기 좀 많이 먹었나 싶었던지 이제 남겨요. 제가 먹었어요. 먼저 남겨. 아 우유랑 바닐라래. 버터가 아니었구나. 민트 초코 좋아하냐고요? 그 갑자기 아이스크림 얘기만 하네. 그 허쉬 민트 초코만 새로 나왔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 너 민트 초코 좋아해? 사실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그냥 있으면 근데, 먹으면 먹을 맞아, 수 맞아. 있어요 저는. 근데 우리 멤버 중에 그냥 민초단이 없어요. 아 학년이가 학년이가 좋아하지 아니, 않나? 학년이 싫어해. 학년이가 아예 싫어하는 건가? 아 맞아 학년이가 그래서 막 치약 먹는 거 같다고 맞아, 막 맞아, 이랬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좀 엄연히 치약 맛이랑 다른데. 난 그냥 괜찮네. 뭐 또 느끼기 다 나름이니까. 근데 찾아서 또 먹진 않아. 맞아 맞아. 아 이 노래 진짜 좋은 거 같아. 근데 사실 이 노래 말고 진짜 제 최애곡은 따로 있어요. 36.5? 아니 아직 안 된 거. 정확히 개인 감정이 들어가 있네. 네. 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서. 뭘 스포예요? 저 스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스포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몰라요. 얘 심지어 얘도 못 알아. 난 그래서 너무 무슨 얘기랑 우리가 또 예전 앨범에 수록 될 뻔 했다가 수록 안 된 곡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지금 뭐 나올 예정인 곡도 아니고 그냥 그 곡을 저는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게 뭐야? 여기서 제목을 말 못하겠어. 아 근데 그거 녹음도 안 했었어. 아 그래? 왜냐 그게 제 최애 곡이었는데 안 돼서 모르겠다. 속상했어. 난 먼저 모르겠어. 아 그거였구나. 저는 모르는데 왜? 뭐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이 노래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티라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살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 크리스마스 티.
나 처음 들었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계속 헷갈려. 크리스마스 씨라고. 아 맞아. 멤버들 많이 크리스마스 씨. 제가 한 번 이러니까 멤버들은 계속 헷갈리다. 뭔가 크리스마스 씨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씨로 딱 끝나는 게. 크리스마스. 내 목소리다. 들으면 약간 그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된다, 그치? 어, 이 노래가 최애예요. 저희의 그 꿈이 있어요. 나중에 투어 할 때 그 무조건 찾고. 아 맞아요. 저희의 꿈. 투어든 콘서트든 뭔가 너무 첫 곡을 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한번. 의견이 많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할 수 있으면 그때 꼭 그 곡으로 강력하게 추천해 볼 거예요. 그냥 그 곡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30초 동안 등장만 해도 굉장히 멋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맞아. 앉아서 등장만 해도 멋있는. 왜냐면 저는 상상만 해도 소름 돋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뭔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본다고 해도. 그렇죠. 이거 그건 약간 보는 재미도 있고 듣는 재미도 있고 굉장히 좀 소름 돋는 그 오프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항상 얘기했어. 나중에 꼭 그렇게 오프닝 하자. 약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면은 저희분들도 지금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아 이건가 이렇게 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 저희가 이 곡이었어요 하면은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 꿈은 그 이거 뭐라고 하지? 리프트. 리프트에 엄청 예쁜 조형물을 막 이렇게 산처럼 쌓아가지고 거기 이제 멤버가 각자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뭔지 알지? 베이스 막 붕붕붕붕 해가지고 붕 이렇게 다 올라오고. 연출한 거야 방금? 어. 어땠어? 그 첫 곡? 어. 그니까 그 딱 아 그 오프닝 기억이 안 나. 그 소리 근데 그냥 그 비트가 기억이 안 나 지금. 어, 뭐 약간 이런 이런 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올라 갑자기 노래가 빡 나오면 갑자기 이게 동시에 딱 이렇게 등장이 되면서 아니야. 이렇게 딱 내려가야 돼. 노래 먼저 우리가 나오면 안 되고 우선 레이저가 막 한번 휘몰아 쳐야 돼. 이렇게 공연장을 휘몰아 쳤다가 한번 이렇게 아크트 이러면서 이제 막 베이스 빵빵하면서 무무무 막 울리면 이제 네 우리 대기하고 있는 뒤에서도 우리도 울리고 이제 더위분들도 울리면서 우리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더위분들 근데 무조건 우리는 뭐 별거 아닌데? 라는 그 거만한 어, 표정을 짓고 있어. 맞아. 뭐가? 우리는 막 우리도 막 이런데 진지하게 올라오면서는 또 멋있는 척. 근데 간데 우리가 막 터진다. 막 우리가 휘말았죠 막.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여러분. 꼭 그 곡이 나중에 될 수 있게 저희가 강력하게 한번 밀어볼게요. 좋아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나 이거 모르겠어. 우리 이거 듣자 이제. 좋지. 침착침착하고 쏙 기다려볼게요. 난 그 다음 이거 들을래. 이게 요즘 생각이 많이 나서.
짜릿하다고요? 저희가 한번 의견 내볼게요. 근데 또 그러면 우리 또 안무 배워야겠네. 다 다시. 그거는 하고 싶어. 꼭 그거는?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너무 비트가 좋을 너무 같아. 세가지고 춤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장미나 벌써부터. 아니야 할 수 있어. 그 너무 그 휘몰아치려다가 내가 약간 날아갈 것 같아. 너가 날아갈 것 같아. 내가 약간 막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이겨내야 돼. 이겨내? 이겨낼 수 있어. 근데 내 파트도 기억이 안 난다. 나도 기억 안 나. 메이크 브레이 좋죠. 저는 이거 근데 항상 불러주고 싶은데 근데 이게 딱 막상 이게 한 수절 불러주세요 하면 가사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맞아, 이게 저희가 가사가 이제 각자 이제 쓰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작사 이제 작사 이렇게 할 사람들이 하고 이랬는데 저는 제가 작사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렇지. 지금도 아무래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선우가 쓴 걸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바뀌었다가 이러니까 한 번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걸 원래 좀 급하게 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뭔가 녹음할 때 작가님들마다 막 그냥 다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 맞아. 최고야, 다 최고. 그러면 약간 의심이 가게 된다. 맞나? 아닌데.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닌데. 맞아.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 하면 좀 어떨까요? 소심하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그러면 다 다시 하고 싶어. 저는 항상 고민해요. 저는 좋은데. 일단 한번 깔아놓는다. 저는 거죠. 우선 항상 저는 확인이 항상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좋은데 우선 뒤에 회사분한테 어떠세요? 괜찮은가요? 항상 책임전가지 너. 너 그거 아주 나쁜 거야. 그러다가 퀴야 나는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럼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러면 저도 괜찮은 거 같아. 근데 또 이제 또 이래나.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저는 남자... 제만족이 돼야 돼요. 제만족이 돼야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약간 나는 항상 만족한 적 없었어. 아 그래? 아 그 저도 100% 만족은 당연히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하는 것 같아. 만족한 노래가 있었으면 안 나? 난 자강모. 자강몽은 진짜 옛날에 녹음했는데도 좋아. 귀엽다 진짜. 버터플라이 너무 좋지. 이 노래 들으면은 진짜 뭔가 자야 될 것 같아. 뭔가 되게 포근해지지 않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이거는 그냥 너무 좋죠. 노예요 듣고 싶다고. 사실 저희가 댄스 공부 뺐어요. 맞아요. 댄스 공부는 좀 힘들어요 들으면. 지금 조금 귀가 피곤해서.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춤을 추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 그 들으면 안무가 생각이 나고. 그치? 근데 오늘 뭔가 조금 잔잔한 노래를 많이 듣고. 일본 앨범 스포해달라는데? 스포해 돼? 아직은 안 되고 조금, 너무 이르지? 네 너무 이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좀 완전 처음 보는. 맞아요 맞아요. 좀 저희도 조금 네 저희도 좀 생소했어요. 맞아요. 생소하다기보다는 좀 되게 잘해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얘기해 주면 안 돼 지금. 그래? 왜냐 아직 너무.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절대 예상 안 맞아. 그렇긴 하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뭔가 그냥 새로운 걸. 아 노래 장르를 얘기한 건. 아니 노래 장르. 사실 잘 모르겠어. 맞아 모르겠어. 근데 조금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것들을. 맞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고. 맞아. 그리고 저희가 안무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안무가 전 안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았어. 그거는 재밌었어요. 네, 차후에 더 재밌게 스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뭔가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어. 맞아, 할 때도 맞아, 맞아. 저희가 좀 막 후보 이렇게 있었을 때 저희는 이게 좀 더 잘 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또 열린 마음으로 또 그냥 그렇게 수긍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순탄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전 너무 좋았어요. 순탄하지만 않았지만 순탄하지만 순탄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해봤죠. 첫 정규인 만큼 일본 첫 정규인 만큼 열심히 또 준비를 했답니다. 아디다스 가방 없는데? 아 근데 나 이런 거 좀 들으면 좀 소름 돋아. 왜? 약간 그 그 막 호흡 섞인? 어 막. 아 근데 이 노래 힘들어 막. 그렇지 않아? 부를 때도 힘들어. 그래 맞아. 막 이런 이거 부를 때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저한테는 막... 가성 이 부분이 너무 높아갖고.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 이러면서 해야 돼요. 뭔지 알지? 너 그 누구한테 배웠다니까? 제이콥 형한테 배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면 이거 자꾸 이렇게 이 제이콥 형이 예전에 연습생 때 고음해야 되면 항상 여기를 이렇게 누르거나 지금도 약간 양쪽을 그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습을 했어갖고 아, 뭐.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돼. 그래서 우리 정가에 끄자. 그럽시다. 저희는 정각에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너무 안 온 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켜봤거든요. 어우 이거 못 듣겠다. 녹음한 거 들으니까 시간 연습 들을까? 그래. 아 아니 아니. 왜? 아니. 다른 거. 그러면은 오랜만에 좀 더 내려봐. 데이드림? 데이드림도 좋은데 또 내려봐. 어? 이게 뭐야? 왜? 아 인트로지? 어. 무슨 노래도 볼까? 이거 들을까? 그럴까? 너 뭐 듣고 싶은 거 있어? 오랜만에 그거 들을까? 이거? 응. 아니? 아니? 이거 해. 그래. 더비들이 샤인샤인 좋아해 줄 줄 알았어. 아 봐봐 이렇게 춤춘다고. 아 마침 또 책상 있어. 아, 이게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저절로. 난 이거 라이브에 했던 게 너무 재밌었어. 맞아. 라이브 재밌었는데 이거. 약간 좀 이런 갑자기 또 이렇게 고음을 하니까 간만에 재밌었어.
좋아 맞아 나 랩이 너무 이게 편곡된 게 너무 좋았어. 그치? 맞아. 이 랩 버튼. 너 되게 재밌었잖아. 쫀쫀하게. 맞아. 최근에 제일 웃겼던 썰 풀었죠. 궁금. 뭐가 있지? 우리 뭔가 숙소에서 많이 웃었는데? 요즘 많이 웃었네. 아니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남는 건 별로 웃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있지? 재밌었던. 아 이것도 좋은데. 아니야 너가 처음에 했던 거 듣자. 아니야. 아니면은 이거 들을까? 그래. Daydream. 저희는 이 한 곡을 듣고 오늘은 얼른 가서 쉬어야겠어요. 얼른 가서. 또 올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른 가서. 오늘 하루 썼던 에너지를 빨리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인사를 이렇게 스케줄 마무리를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조금 집 가서 좀 편안하게 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딱 뭔가 깔끔했다, 그지? 그냥 딱 집 가기 전에 이렇게 딱 한 게 뭔가 오늘 하루를 뭔가 조금 잘 마무리한 느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벌써 한 시간이 넘었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저희 처음에 할 때 인사드리고 조금 이렇게 저희분들이랑 소통하고 이러다가 오늘은 일찍 가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저희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쏙 지나가 있어. 맞죠. 내일 엄청 추워요? 고마워요 알려줘서. 내일 패딩 입어야겠네. 목도리 하고 다녀요. 목도리 하고 따뜻하게. 이게 패딩만 입는다고 따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얇은 것들 많이 입어야 돼요. 그래야 따뜻해요. 얘는 추운 거 진짜 싫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요즘 겨울이 되게 좋았어. 원래 제가 항상 가을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 겨울이 좋더라고요. 약간 겨울에 나오는 노래들, 겨울에 그냥 겨울 감성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요즘. 겨울 감성 좋지.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 같기도 해. 좀. 근데 난 노래는 겨울 노래들을 좋아해. 맞아. 나는. 맞아. 뭔가 겨울에 들을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을 좋아해. 그래. 겨울. 사실 내가 막 저희 혼자한테 추천하는 노래들도.
대부분 겨울에 되게 많이 듣는 곡들을 많이 추천한 것 같아. 근데 그거 너 여름에도 듣더라. 그치. 근데 난 그거는 여름에 안 듣는다. 백일인 선배님 노래. 응? 그 유럽 딱 유럽 때 나왔던 뭐였지 제목이. 아무튼 그 앨범이 있는데 베를린 0310 어, 뭐, 맞아요 스퀘어. 그거 있고. 아 저희 진짜 그때 저희 진짜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전 진짜 있을 때 딱 유럽에서 그 노래밖에 안 들었어. 맞아. 그래서 아직도 그 노래 들으면은 유럽 때 그 기분가 향 뭔가 진짜 향수처럼 그렇게 떠오르고 이래갖고 여름에 못 듣겠더라고. 겨울 되면 꼭 들어요. 죄송해요. 아 너무 흥분했어. 아 갑자기 너무 깜짝 놀랐어? 아 갑자기 어. 물음표 왔어. 아 죄송해요. 아트 천만 대. 어 언제 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됐죠? 시간 맞춰 주셨어. 어 감사합니다. 갈 시간 맞춰. 고마워요. 네 이마. 갈게요 저희. 이거 살짝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얼굴에 휴대폰 떨어진 느낌이었을 것 같아. 어 멜론 검색어 1위래 우리. 어떻게 봐요? 휴대폰으로는 볼 줄 아는데. 나도 휴대폰으로 봐볼게. 어떻게 봐? 어 그렇다. 어 그러네. 나도 봐야겠다. 여기 더비 고마워요. 어머 그렇네. 여기 이렇게 딱 떠 있어 이렇게. 고마워요 더비. 오늘도 잘 잘게요. 더비 덕분에 더 편안하게 잘게요. 그럼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네요 이제. 여러분 내일도 벌써 목요일이야. 우와 진짜 빠르다. 내일 모레야 그러면? 아 글비? 아니 모레 나왔지. 너 왜 이렇게 사생활적인 거 나한테 얘기해? 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왜 그래? 빨리 집에 보내야겠어요. 아쉬워요. 왜냐면 졸렸거든요 아까부터. 안녕. 고마워요, 집 가서 뭐 먹을 거냐고요? 뭐 사실, 먹을 거요? 모르겠네. 아직 사실 먹을지도 모르겠어. 네. 너비 잘 자고 내일도 파이팅해요. 저도 내일 파이팅할게요. 안녕. 푹 쉬어요. 바이바이.